자, 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이번에는 작업한 SM6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에코파워팩 5m 배선을 연결을 해서 트렁크에서부터 엔진 룸까지 한 방에 다이렉트로 배선 있는 거 하나 없이 한 방에 갔습니다. 자, 에코파워팩 13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 장착을 했고 트렁크 덮개를 덮게 되면 트렁크 공간을 100%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에코파워뱅은 12V 입력이 들어왔을 때 14.7V 15A 220W로 충전하는 고속 충전기가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40분만 운행하셔도 100% 충전이 가능하고요. 자, 블랙박스 320mAh 기준 40시간 동안 구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 원 배상물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요. 한국 인증인 KC 인증과 자동차 내성 인증인 KN41 인증, 미국 인증인 FCC 인증과 유럽 인증인 CE 인증까지 해서 4개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코파워팩은 2000회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테사의 폼테이프를 이용해서 잡소리가 안 나게 완벽하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웃쪽에도 휴즈를 장착을 해서 만에 하나 일어난 쇼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해드렸고요. 에코파워팩 내에도 퓨즈가 들어있고 아웃퓨즈 그리고 인퓨즈까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인퓨즈를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지금 이게 SM7 차량의 배터리인데요. 인퓨즈, 에코파워팩에서 만든 40A짜리 인퓨즈를 장착을 해서 이것도 만에 하나 일어난 쇼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했고요. 퓨즈가 딱 끊어지는 순간 요만큼만 플러스가 흘리기 때문에 화재 위험은 전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